안녕하세요. 미학적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진에서의 질감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의 질감 표현은 질감이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최고의 피사체와 최고의 조명을 찾아서 질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 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 조명 요소 중 하나인 선을 이용해서 질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 다음에 깊이를 이용해서 질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거는 이제 명암의 농도, 농담에 대한 이야기겠죠. 다음에 단일화 또는 분화를 통해서 질감적 요소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 또는 사진에는 우리가 동적인 부분들을, 예술의 원리 중한 가지죠. 움직임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질감을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과 질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감은 우리가 이제 그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오래된 뭐 소나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소나무 결 자체에서 그 껍질 자체가 굵직굵직하고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들, 즉 촉각적인 부분들의 질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진에서의 질감은 또 다른 환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사용해가지고 그 질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 또는 질감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지, 이 양자를 고민하는 거죠. 질감 또는 환상을 사용해서 장면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질감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사진의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죠. 또한 특정한 부분의 질감만을 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을 묘사하는 추상사진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질감의 유형과 연관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장면의 심리적 반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름져 있다, 그러면 이제 뭘 상징하느냐 하면 노화를 상징하죠. 매끈하다라는 것은 새로움을 상징합니다. 거칠다, 그건 불편함을 상징하죠. 뭐 예를 들어서 비단같이 보들보들하다, 이거는 사치와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진에 있어서의 질감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보는 사람에게 심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을 하시고, 피사체를 바라보시고, 피사체를 비춰주는 빛의 방향을 찾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진에 있어서의 질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두 장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바다 부분하고 가운데 길이, 물이 빠져서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거친 자갈과 바위 부분, 그리고 멀리 있는 숲의 부분 자체를 가지고 거침과 부드러움을 같이 공존시키고 있어요.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 그래서 멀리 있는 숲 같은 경우나 바다 같은 경우는 잔잔하게 보이고요. 전반부에 있는 바다는 되게 파도가 치면서 거칠게 보이고, 자갈길 자체 역시 거칠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만난 러시아 할머니인데요. 그의 세월 자체, 또는 그의 피부에서 오는 그 깊은 주름이 인생에 대해서 달관하거나 낙관하거나 오랜 세월을 거쳐온 그런 느낌이 들게끔 표현을 한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보정을 통해서 약간의 극대화를 시켰지만, 이런 식으로 질감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보는 사람에게 감정적 요소와 작가의 의미적인 부분들을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 또한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질감은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는 요소 중 하나예요. 뭐 색은 잘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질감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안 써요. 사실은 질감은 표면에서 느껴지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나 입체적인 작품에서 질감은 시각적 보기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 만지고 싶다, 또는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것이다라는 감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2차원 사진에서는 질감의 촉감 부분, 즉 우리가 말하는 감각이라고 얘기하죠. 촉감, 만졌을 때 오는 촉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시켜가지고 보는 사람에게 내가 구성과 스타일과 빛과 카메라 각도를 이용해가지고 보여줄 것인지를 보는 거죠. 자, 오른쪽 사진은 바닷가에 여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부분과 그 뒷부분이 세월에 오래된 콘크리트 부분 자체를 이렇게 대비를 시킨 거예요. 극대화돼가지고 뒤는 거칠거칠한데 앞에 있는 여인은 울긋불긋하는 옷을 입고 되게 젊은 부분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도 이렇게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감이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질감을 잘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죠? 매크로로 찍으시면 돼요. 표면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딱그 디테일 샷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윗사진에 팬트가 벗겨져 있는 철제 부분을 크게 찍었어요. 그냥 매크로 찍지는 않았지만 가득 담아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빠지고 나면 넓게 찍어놓은 거는 바닷가에 있는 폐선이에요. 즉 시청자들은 저 극대화되어 있는 크게 찍어놓은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자체를 보고 배를 상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화면이 빠져나오면서 봤을 때 우리가 배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배가 새로 만들어놓은 배다, 아니면 오랜 세월 풍파를 겪은 배다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배 표면에 있는 질감에서 보는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그 부분의 질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감에 우리가 말하는 질감이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 또는 의미, 이걸 우리가 이제 컨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컨테스트와 질감 자체를 모두 촬영해가지고 이미지의 드라마를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시청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트가 제가 오른쪽 사진 자체를 샘플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낡은 배의 모습과 들에 있는 꽃 자체를 같이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오랜 항해를 했던 배가 퇴역한 느낌의 부분, 낡고 거칠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에게 세월에 대한 무상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의미와 감정과 보는 사람에게 촉각적인 감각을 선사하는 것 자체가 질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감은 되게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피사체와 최고의 조명을 찾는 것 자체가 사진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그 피사체가 갖고 있는 질감 자체를 촬영할 때는 우리가 톱라이트, 정오죠. 정오의 부분에서는 그거 자체가 표현이 잘안 돼요. 대신에 우리가 말하는 매직아웃에 길게 늘어져 있는 측광, 옆에서 들어오는 빛에서는 질감 자체가 극대화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측면 조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긴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질감적으로 울퉁불퉁한 부분은 더더욱 거칠게 시각적으로 또는 촉각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고민하는 거고요. 어떤 벽을 찍는데 벽에 수평으로 정면으로 찍어버리면 어떨까요? 질감 자체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카메라 각도를 옆에서, 즉, 비스듬히 찍어놓으면 그 자체의 벽이 갖고 있는 질감이 극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명 부분과 카메라의 포지셔닝 부분을 정확히 찾는 것만으로도 질감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보는 사람에게 되게 흥미로운 형태의 이미지로 전달을 할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피사체는 다양한 색조도 갖고 있어요. 흑백으로 했을 경우에는 검은색, 흰색, 그 다음에 회색이 있어야 그 우리가 말하는 질감적 요소가 보여지는 거죠. 또 색상으로 이겼을 땐 색상 간의 대비가 크면 클수록 거칠게 보이고 색상 간의 대비가 적으면 즉 유사색인 경우엔 부드럽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질감을
배경과 대비되게 해서 피사체를 놔두면 되게 돋보이게 촬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체, 즉 주된 대상인 부분에 대해서 강렬하게 보여주시고 싶으시면 그 의미를 품은 배경을 찾으시면 돼요. 배경에 예를 들어 녹슬고 막 빗물이 흘러내리고 거칠어져 있는 철망이다라고 하면 그 철망 앞에 소녀를 세워놓으면 어떤 분위기가 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유리벽 앞에 서 있는 소녀를 생각해 보세요. 둘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다른 의미와 이미지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사체와 배경의 대비가 좋을 때는 시청자가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시선을 강렬하게 가져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질감까지를 탐색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질감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질감에 많은 부분을 신경 쓰셔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질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선이라는 요소, 우리 조형 요소 중에 해당이 되는 선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해요. 이 선은 우리가 이제 가상의 선과 실상의 선이 존재하죠. 눈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선과 감각적으로 선이 향하고 있는 부분. 즉, 그래서 우리가 그 사진을 읽어나가게 하는 시선을 유도하는 것을 리딩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딩 라인 자체를 가지고 질감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선을 보는 사람의 시선을 이미지로 이끌고 실제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눈에 알려주죠. 마치 화살표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질감 자체에서 선을 찾을 수 있다면은 되게 극단적 형태의 질감을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질감 내에서 선을 찾는 것은 시청자가 바라보는 사람한테 주제로 시선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이 이미지를 탐색하거나 이미지에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빛의 방향, 속성, 즉 빛이 하드하냐 소프트하냐. 예를 들어서요, 정오의 한낮에 그림자는 진득하게 선을 윤곽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슬쩍 구름이 가렸을 때는 퍼지죠, 그림자가. 물론 여기서 선은 명암간의 즉 콘트라스트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진에 있어서의 선이라는 건 그어놓은 게 아니고 밝고 어둠 사이의 경계를 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극대화되어 있는 형태의 질감, 즉 깊이감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깊이감에 의한 텍스처, 질감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 시선을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장의 사진을 예제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속리산에서 찍었어요. 물의 단단한 부분, 하늘의 부드러운 부분, 그 다음에 거칠거칠한 옆에 나무들의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사진을 찍어서도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병행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보여주는 사람에게 푸르름이라든지 넓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사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찍었는데 뒷벽이 되게 입체적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물론 저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픽적인 이미지의 음영을 가지고 입체화되게끔 그려놓은 거예요. 저것을 봤을 때 거칠거칠하게 울퉁불퉁한 사이를 사람이 매끈한 대리석 위를 걸어가는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빛의 방향과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질감을 확대하거나 증폭시켜서 보는 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카메라의 포지션, 즉 방향이라든지 빛에 들어오는 방향,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깊이에 의한 질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제 이미지에 나뭇결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 나뭇결들은 사실은 잘 사포로 갈아놔서 평평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농담, 즉 어둡고 밝은 부분에 의해서 깊이감이 만들어지잖아요. 즉 환영이 만들어진 거죠. 그 깊이감에 의해서 저 나무의 거칠거칠함 자체, 나뭇대 부분의 거칠거칠함 자체가 보여지는 겁니다. 즉
깊이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주름의 깊이를 만들 수 있고 또는 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깊이의 환영을 이용해서 질감 자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깊이감을 표현해서 내 사진에서 등장되는 피사체들의 질감을 끌어올릴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질감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단일화 또는 분할에 의한 질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질감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구성 대비를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칠거칠한 바위가 있죠. 그리고 뒤에 삐죽삐죽한 현대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은 굉장히 잔잔합니다. 즉, 잔잔하고 부드러운 물과 바다와 하늘과 거칠거칠하게 올라서 있는 부분의 빌딩과 앞에 돌들이 대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도 물에 반영되게 부드럽게 번져져 있는 부드러움이 보여지고요. 실질적인 나무는 삐죽삐죽하게 뻗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안에 두 개의 질감적 요소를 가지고 대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된 대상의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질감도 대비의 하나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임의 질감이에요. 움직임은 일곱 가지의 조형 요소 중, 그 조형 원리죠. 조형 원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자체를 찍을 때 그 움직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흔들기도 하고 팬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카메라 자체를 움직이기도 하고 피사체 자체를 저속으로 찍어서 그 움직임 자체를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이미지를 통해서 이 움직임은 시청자를 안내하거나 관심 영역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 있을 때 셔터를 누를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요. 저 움직임이 경쾌하냐 아니면 천천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제 사진으로 보여준 거는 제가 이제 그 제 모습이 간판 뒤에, 입간판 뒤에 비춰져 있는 모습과 숙녀분이 걸어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게 만약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보여지는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은 감정이나 질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처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싹 지나가는 모습을 찍은 것과 누군가 거기서 천천히 서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작가는 질감의 요소를 사용해서 움직임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길고 빠른 셔터를 써가지고 창의적으로 질감을 통해서 움직임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느린 셔터에 대한 예가 나왔는데 예제사진 중에 예를 들어서 바다 풍경이 있어요. 그럼 파도와 고사목 소리의 시각적 대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쓰냐면 장물줄 써요. 장물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는 되게 안개처럼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지고요. 그 앞에 있는 바위나 또는 고사목 같은 경우, 예제사진의 고사목 같은 경우는 되게 거칠게 보여져요. 만약에 장물줄이 없다면 파도도 거칠고요. 고사목도 거칠어요. 두 개가 비슷한 형태를 띈다란 말이에요. 느낌적으로. 그 두 사이에 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자체의 균형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때 장노출을 사용하면 바다는 부드럽게 만들고 고사목은 거칠게 만듦으로 인해서 균형감을 만들고 보는 사람에게 독특한 형태의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대개 눈에 휴식을 가져오는 형태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제 사진에서 아마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장노출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계곡에서 이끼 계곡에서 무슨 뭐 장노출 찍는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암벽이라든지 바위라든지 거친 형태의 잡초라든지 이런 것과 대비되게끔 해서 부드러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질감적 요소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디자인에 있어서 일곱 가지 요소가 있다 보니까 질감은 다른 요소와 결합됐을 때 흥미를 더할 수 있어요. 물론 질감 하나만 가지고 단독으로 사용되는 사진도 있지만 그보다는 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변에 우리가 요소 중 일곱 가지 요소 중 뭐 색채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색채가 탁하고 어둡고 하면 거친 이미지가 더 드러날 거고요. 반대로 부드러운 색 아주 느낌 있는 색이 들어가면 거친 부분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같이 사용해 가지고 그 촬영하고 있는 대상체의 느낌과 감정을 보는 이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진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 사진으로 제가 이제 그 작가 부분들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발의 주름 부분하고 마른 잎사귀의 부분을 병치를 시켜서 즉 딥틱의 표현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하워드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물론 제가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놨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작가는 디아노라는 작가인데요. 요즘 뜨고 있는 작가예요. 즉 해변가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을 한 건데요. 이걸 우리가 네오 픽처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해요. 회화적 사진인데 새로운 형태의 회화적 사진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원래 촬영되어 있는 이미지에다가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 즉 보정 작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보다 더 몽환적이고 부드럽게 표현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진 속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로서의 질감을 어떻게 하면 내 사진에 극대화시켜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과 분위기 또는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